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약을 잘 먹다가 끊으려고 할 때의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우리나라 국내 연구에서 보면은 5년 추적 연구를 했더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5년 지난 환자들을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전체 환자들 10명 중에서 9명이 중간에 약을 끊은 적이 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약 끊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다가 10년 세월씩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약 잘 먹는 환자들이 어느 날인가 약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했을 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약을 안 먹겠다 할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환자 가족 관계가 악화되면 가족들한테 환자가 마음이 상하면 약 안 먹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치료진과의 부정적인 접촉 경험 병원에 갔는데 너무 모욕감을 받았다 의사가 자기를 너무 함부로 대하더라 뭐 이러면 약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듭된 좌절 경험으로 인한 낙담 희망의 상실 자포자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 먹으면 뭐하나 내가 이때까지 약 먹었는데 좀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여전히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약 먹어도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라는 느낌이 싫어서 약을 먹을 때마다 내가 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싫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나았다고 믿고 싶어서 약을 이렇게 생각하는 당사자들 꽤 있어요. 약 먹으면 환자고 약 안 먹으면 정상이다.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약 안 먹고 버텨서 약 안 먹고 내가 괜찮을 것 같으면 나는 병 다 나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싶어서 약 안 먹고 그냥 내가 의지력으로 우리 주변에서 처음에 의지력으로 한번 극복해봐라.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정신과 약 그거 뭐 알아먹느냐 상담 그거 왜 받느냐 지가 그 정도 의지력도 없느냐 지가 마음만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 스스로도 중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약 안 먹고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래서 이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둔 게 있는데 자 크게 보자면 이 병을 이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어요. 자 한 처음에는 증상 출현 발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어서 사회적 붕괴가 오고 이어서 심리적 붕괴가 오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단계 무너져가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세월로 따지자면은 한 5년 세월 10년 세월을 무너지는 경우에서 계속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시기에 약도 먹고 뭐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점점 별 볼 일 없는 위치로 전락을 하는 거고 점점 주변에 친구도 없고 고립되어 가는 거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약 먹으면 뭐 하나 낫지도 않을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이 절망감이 들어서 결국은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마찬가지죠. 앞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린 거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붕괴를 가지고 오고 심리적 붕괴를 가지고 이래서 낙담하고 희망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해서 약을 안 먹으려 하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가족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이때는 절실히 필요한 게 희망을 우리는 처방해 줘야 된다. 우리가 매일처럼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매일처럼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희망은 어떻게 처방해 줘야 되느냐. 자, 희망을 처방하려고 하면은 상담실에 데려가거나 의사한테 데려가거나 하더라도 희망을 주는 상담자, 희망을 주는 의사한테 데려가야 되겠죠. 의사들 중에는 그런 의사도 있어요. 당사자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낙담시키는 의사도 있어요. 니는 애초에 뭐 정상이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뭐 약 먹어도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고 등등한데 그러니까 나을 수 있다는 말이 필요한 거죠. 할 수 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의사한테 가도 의사가 자꾸 그런,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제 이런 의사를 당사자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상담자한테 데려가도 그런 상담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실제로 그 의사나 그 상담자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래야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의사가 그렇게 믿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는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디뎌내고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만 절망하고 낙담하느냐 하면 아니죠. 부모도 같이 절망하고 낙담하죠. 부모도 나중에 애 뒷바라지를 5년, 10년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나중에 부모도 기진맥진하고 이건 뭐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냥 뭐 등등 이런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도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그런데다 부모도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부모부터가 이 다시 희망을 다시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 마음에 그럼 희망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볼 때 이거 되는 문제가 아닌데 지난 10년 세월을 노력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제 뭐 진짜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내한테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발견하러 찾으러 가야 되겠죠. 누구한테? 희망을 가진 사람한테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해서 이미 겪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다들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조현병을 겪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이 수기 써놓은 거에 있죠. 그 사람들이 쓴 책도 있고 그 사람들이 쓴 수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경험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가족분들이 직접 하는 강의, 동영상도 이제는 유튜브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중간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랬다가 또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고 등등.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무튼 나을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읽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부터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겨야 다시 이걸 직접적으로 말로 안 해주더라도 나의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그 희망과 그런 어떤 여유가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 당사자도 다시 거기에 전념되듯이 그 기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사자들한테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희망을 처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처럼 약을 처방하듯이 매일처럼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만성화가 될 때는 결국 필요한 게 재활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사회적 붕괴나 심리적 붕괴를 막으려고 하면 또는 이런 게 왔을 때 다시 이걸 이겨내려고 하게 되면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는 동료 지원도 필요하고 동료라고 해서 당사자가 당사자를 도와주는 거죠. 스스로가 앞서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도와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속 집단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삶의 기반이 필요하고 어떤 기회 제공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낙담, 희망의 상실, 자포자기에 대한 처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청 약을 안 먹을 할 때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하고 결국은 다시 재발해서 다시 재입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 소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특히나 나중에 이렇게 10년씩 약 잘 먹던 애가 이제 자포자기해서 약 안 먹겠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약 안 먹고 버티다가 다시 또 재입원하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절망해서 약을 안 먹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좀 하려는 거예요. 단약에 대하여. 워낙 많은 환자들이 단약을 하고 싶어 해요. 안 그렇겠어요?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중간에 약을 먹다가 보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별 큰 문제 없이 지낸 세월이 그래도 몇 년씩 되고 하다 보면 약 끊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약 끊겠다는, 끊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끊을 때 어떻게 그러면 끊을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의사들한테 가도 무조건 약 끊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고, 누구도 약 끊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만 하지, 약을 끊으려면 요렇게 하면은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내지는 정 끊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보면은 당사자들도 처음엔 기대를 하고 듣다가 나중에 다 들어보면 결국 약 끊지 말라는 소리네 하고 실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정이 끊고 싶으면 이 정도 사항을 알고 이런 절차로 밟아 나가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먼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2단계 약을 끊을 수 있는 12단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읽겠습니다. 임상가가 첫 사파, 우리가 이제 에피소드를 사파라고 우리 번역하는데 처음 발병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임상가가 첫 사파 또는 중다사파, 여러 번, 한 번만 발병했는 환자 또는 여러 번 발병했는 환자와 의논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한 치료 대안들은 다음 중 한 가지이다. 자, 요거는 미국 정신의학회에 나서 나온 조현병 치료 실무지침이라는 책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한의 항정신병 약물 유지 치료.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해줄 수 있다는 게, 하나는 막 그냥 평생 죽는 날까지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증상 재발 시의 제2번 항정신병 약물 치료 계획을 세워두고 잦은 추수 면담을 행하면서 약물 치료 중단을 하는 걸 의논해 줄 수 있다. 뭐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다시 증상이 올라오면 그때 대해서는 다시 입원하고 또 다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잦은 추수 면담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증상이 올라오나 올라오지 않나 관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계속 일단 약은 안 먹더라도 계속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약물 치료를, 자 그럼 약을 한번 끊어보자 하고 끊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권하는 건 약물 복용을 하는 동안 최소한 1년간의 증상 완화 또는 최적 반응이 있구나, 최소한 1년 동안은 증상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년이라 하지만 흔히 의사들의 경우에 그래도 그나마 단약을, 본인이 처음 단약하고 싶어 할 때 의사들이 그래 그럼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는 게 보통은 한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뒤에 12단계 이야기할 때 2년이라고 저도 써놨지만 적어도 한 1년 또는 2년 정도 동안은 잘 지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장 어그러지죠. 상당수의 경우에 약 끊겠다는 환자들이 보면은 오히려 잘 지내고 있는 환자들은 약 끊겠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막 증상도 올라오고 방에 고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환자들이 나 이제 그만 약 먹겠다 이러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튼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걸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기한의 유지항정신병 약물치료는 여러 차례 이전 사파를 보였거나 5년 이내에 두 번의 사파를 보인 사람에게 권고된다. 5년이라는 세월 안에 두 번 발병하면, 발병하고 재발하고 하면 엄마 평생 약 먹는 게 좋다라고 지금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또한 임박한 또는 실제적인 재발의 신호와 증상을 모니터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약물 준수를 잘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만성조현병의 재발 가능성은 1년에 약 30% 정도이기 때문이다.
약을 잘 먹는다고 재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재발합니다. 30% 정도. 그러면 이 재발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재발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재발하는 거고, 특히나 잠 안 자면 직방으로 재발해요. 잠 자기 뭐 시험 공부하겠다고 장학금 타겠다고 한 일주일만 밤샘 공부하면 바로 재발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 무조건 잠 푹 자야 됩니다. 이야기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생활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그런 직장, 그런 가정에서 생활해야 되지. 스트레스 많은 직장, 가정에서 생활하면 바로바로 재발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치료 프로그램은 환자, 가족원 또는 친구가 임박한 또는 실제적인 재발을 암시하는 어떤 증상을 보고할 때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조직되어야만 한다. 자, 이게 희한한 게 좀 안 좋은 조짐이 보일 때 하루 이틀 며칠 만에 바로 개입하면 싹 안 좋아지다가 바로 똑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버리면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이 계속 마셔서 술이 취할 때 내가 일정선을 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술이 취한다는 걸 알잖아요. 옆에 사람이 아, 네 안 되겠다. 이제 술 그만 마시자. 하면 곧 이때는 자제가 된다고요. 아, 그래 내가 더 마시면 안 되겠다. 한데 요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자기도 내가 무슨 술이 취했다고 그러느냐부터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듣거든요.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처럼 딱 요 안 좋아질 때 초기에 딱 발견하면 본인도 본인한테 네 요새 좀 상태 안 좋다. 약 두 봉 먹자. 자, 항상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의사들한테 비상약을 처방 받아둬야 돼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추가로 먹일 수 있는 약. 비상약을 처방받아둬야 되는데 비상약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안 좋다 싶으면 약 두 봉 한꺼번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뭐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오늘은 그냥 약 두 봉 한꺼번에 먹는 게 어떻겠나? 두 봉을 한꺼번에 먹는 거죠. 이런 방법이 그나마 이 안정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안 좋다 싶을 때에는 약 용량을 일시적으로 바로 증량시킨다. 약 두 봉 먹는다. 그 다음에 잠 푹 잔다. 무조건 푹 재워야 돼요. 잠 푹 잔다. 무조건 하고 스트레스 줄여주고 무조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안정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2, 3일만 지나면 싹 올라오다가 탁 떨어져요. 2, 3일만 지나면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기를 못 잡고 놓치면 애가 이제 방방 뜨기 시작하면 그때는 약 먹자 해도 안 먹고 이제 그때는 뭐 손을 못 쓰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약을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단약을 하려고 할 때는 주변에 반드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관찰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도 함께 관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데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하다못해 매일처럼 전화라도 한 통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는 말 들어보면은 아, 야가 오늘은 상태가 괜찮다, 상태가 안 좋다. 여기 이게 모니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모니터해야 되고 가족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모니터를 같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징후가 있을 때는 지지적인 치료 기법과 이게 바로 마음 안심시켜 주는 거죠. 바로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상담을 받게 해야 되죠. 직접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라도 해야 되죠. 뭐가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바로 안정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 용량 증가를 사용하는 조기 개입. 이런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쉽게 두 가지 내지는 잠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잠을 이야기 세 가지인데 약 더 먹는 거, 잠 푹 자는 거,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요거면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발과 입원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전구기 삽화 동안에 병이 생기기 전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동안에 치료, 모니터링, 그리고 지지를 위해 환자와 가족원을 보다 빈번하게 면담해야만 하며 또한 징후가 있을 때는 가정 방문을 비롯한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해야만 한다. 요건 미국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가정 방문 안 들어와 주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증거는 지속적인 치료가 표적적인 간헐적 치료에 비해 보다 적은 재발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치료는 그냥 약 끊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먹는다. 이게 표적적인 간헐적 치료하는 게 이게 단약하는 거다는 거예요. 단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을 완전히 안 먹는다가 아니라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안 먹다가도 상태가 안 좋다 싶을 때는 하루 이틀 아니면 경우에 따라 몇 달 다시 약 먹는다 하는 게 그냥 표적적인 딱 타겟 요러 요럴 때는 다시 약 먹는다 하고 딱 정해놔놓고 그때는 약을 먹는 그런 간헐적으로 약을 먹는 치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단약했다가 뜨문뜨문 필요할 때 한 번씩 약 먹는 요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쭉 먹는 게. 근데 본인이 정 약 끊고 싶어 하면 약 끊고 딱 필요할 때만 먹는 이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저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책 세 권 중에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 대니얼 피셔. 네. 대니얼 피셔 박사도 자기가 이제 세 번, 2번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 사람 약을 끊었어요. 약을 안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비상약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 시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약을 먹는다. 이렇게 그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대니얼 피셔라고 약 완전히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끊었지만 필요할 때 되면 자기가 판단해서 아 지금 상황 좀 안 좋네. 우리 마치 수면제 먹는 거 비슷하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제도 쭉 평소에 계속 먹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 먹는 방법이 안 먹다가 어떨 때 정 잠 안 오는 날 한번 먹는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상약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약했을 때에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약을 평생 동안 이후로는 절대 약 안 먹는다. 이게 단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지내다가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잠시 다시 먹어주고 또 안 먹고 지내고 이게 이제 단약인데 자, 그 다음에 더욱이 간헐적 치료 전략은 TD, 지연성 운동장애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발성 운동장애, 지연성 운동장애가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단약하려는 사람일 것 같으면 단약하면 더더욱 안 된다죠. 그냥 계속 먹는 거에 비해서 뜨문뜨문 먹으면 오히려 이 부작용이 더 심하다. 심하게 나타난다. 그 이야기예요. 임상가는 처방된 항정신병 약물의 유지치료에 따른 장기적인 잠재적 손해들과 재발에 따른 손해, 예로서 재발이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재발에 따른 위험행동의 가능성, 그리고 만성적인 치료저항적 증상들의 발달 가능성에 대해 환자와 의논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만일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중단하기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약물 중단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팍 끊는 게 아니라 예로서 매달 10%씩 약물을 감량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끊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정신병적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책을 취해야 한다.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만들어야 된다. 의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재발의 조기 경고 신호에 대해 교육을 해야지 되고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취해야 할 행동 계획을 개발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미리 위기 시에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된다. 그 이야기 환자가 의사와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지속하도록 제안해야 된다. 약 끊는다고 그때부터 병원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끊으면 오히려 병원은 더 자주 가야 된다. 의사 얼굴을 더 자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단약에 대하여 지금까지 책에서 읽은 내용의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단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약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 표적적인 간헐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즉 비상약을 구비해 두고 상태가 불안정하다 싶으면 하루 또는 며칠간 복용 하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면 의사 면담 후에 며칠간 또는 몇 달간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합니다. 이게 단약입니다. 이야기고.
자, 그랬을 때 단약의 12단계라고 해서 단약의 절차를 소개해 줬는데 책에 뭐 12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을 쭉 순서대로 단약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 해서 제가 12단계로 제가 지금 여기에 정리를 해둔 거예요. 첫 번째, 단약은 못 지내는 시기가 아니라 장기간 매우 잘 지내고 있는 시기에 고려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자, 단약 시도 이전에 최소한 2년 이상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단약 시도 이전에 최소한 2년 이상 직장 생활 또는 학교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단약을 시도하는 시기에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시기에 스트레스 요인도 없고 앞으로도 큰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렇게 잘 지내는 시기에 단약을 시도하려면 시도해야 된다는 두 번째, 단약을 하려면 반드시 주치의 면담을 통해 단약에 대해 합의하고 주치의와 함께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주치의들이 반드시 단약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약 먹으면서 직장 생활 잘하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본인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주치의가 들어서 이제 약 한번 끊어봅시다 해서 약 끊었다가 재발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능이 상당히 좋은 환자들의 경우에 약이 상당히 잘 듣는 환자들의 경우에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반드시 다 단약에 반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단약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단약을 해보려고 하는 의사들도 꽤 있어요. 주치의가 단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단약에 동의하는 의사로 주치의를 바꾸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주치의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의사들이 많으니까 병원을 내가 진짜로 단약하고 싶다면 열 군데 병원을 바꿔가면서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의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약이 소원이면 단약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의사하고 단약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서로 하고 의논해서 단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없이 단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는 거예요. 의사를 끼고 단약하십시오. 하지만 단약에 동의해 주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약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년 이내에 재발하여 재입원하게 될 가능성이 50에서 70%, 2년 이내에 재발하여 재입원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낸 자료가 50에 70%, 90% 이상이죠. 정의 의사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못해 상담실이라도. 근데 이 상담실도 상담자들 중에도 약을 잘 모르는 상담자들이 너무 많아요. 약에 대한 오해를 가진 상담자들이 있어서 약 안 먹고 어떻게 가족들도 없고 당사자도 없고 약 안 먹고 어떻게 해서 해볼 수 없을까 생각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담자들 중에도 약 안 먹고 이거를 상담으로만 해서 나을 수 있을 텐데 또는 낫게 하는 게 상담자로서의 나의 능력을 입증하는 거다 생각하는 상담자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약 먹이지 맙시다 라고 하는 상담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조현병은 약 먹어야 돼요. 조현병은 조현병 진단받으면 99%는 약 먹어야 됩니다. 1%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99%는 약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고 조울증의 경우에는 한 70%는 약 먹어야 돼요. 조울증은 그래도 한 30% 가벼운 조울증. 조증 기간이 특히나 조증 기간에 사고를 얼마나 치느냐의 문제예요. 조증 기간에 사고를 너무 왕창 쳐가지고 입원 안 시키고 안 되겠더라. 그 조울증 때문에 입원을 할 정도로 난리를 친 경우면 이건 무조건 약 먹어야 되고 조증 기간을 입원 안 하고 넘어갈 정도로 관리가 되면 더러 약을 안 먹이고 약 안 먹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은. 근데 조현병은 달라요. 조현병은 99% 약 먹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절차로서 단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함께 생활하거나
또는 거의 매일처럼 만나거나 또는 거의 매일처럼 통화하면서 지내는 가족이 있건 또는 친한 친구가 있건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를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네 번째, 재발 경고 신호 탐지와 위기 대응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함께 생활하거나 거의 매일처럼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지내는 가족 또는 친밀한 지인과 함께 교육받아요. 자기 혼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할 때 옆에서 컨트롤, 그걸 알아차리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든 지인이 있든 있어야 된다. 이 교육을 아무도 해주는 데가 없다. 어떻게 그럴 거냐. 하다못해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봐야 되죠. 딴 사람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지만 딴 사람도 덜 올렸을 거예요. 저는 이 올렸거든요. 위기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런 동영상들이라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저도 이번에 지금 조금 지나서 3주차, 4주차 때나 5주차 때 가면은 요 강의 할 거예요. 위기 대응 전략, 또 재발 경고 신호 위기 대응 전략 교육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족과 함께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재발 경고 신호 목록표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교육 받다 보면 이 목록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목록표 만들어. 재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전에 나타나는 마치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올라오면 구름이 끼는 것처럼 사전에 나타나는 조짐이 있어요. 그 조짐을 알면 그 조짐을 미리 표로 만들어 둬야 된다. 이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오기 전에 조짐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면 얘는 꼭 안 좋아질 때 되면 밥을 잘 안 먹더라라든지 또는 밤에 잠을 잘 안 자기 시작하더라라든지 또는 뭐가 신경질이 많아져서 자꾸 뭐를 어떻게 하더라라든지 뭐 이건 개인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되짚어서 얘가 상태가 안 좋아질 때 한두 주 전부터 보였던 행동이 뭐가 있나를 잘 되짚어서 그걸 항목으로 작성해 두라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서 적어도 그런 걸 한 몇 대까지를 써두라는 거예요. 그게 재발 경고 신호 목록표예요. 그 다음에 위기 대응 전략 목록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가장 첫 단계가 그거예요. 비상약을 먹는다. 비상약이 없으면 대번에 약 두 봉 먹는다. 그 다음에 잠 푹 재운다. 잠 안 자면 수면제 먹여서라도 잠 푹 재운다. 요거. 그 다음에 어찌됐거나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준다. 스트레스 요인 없애고 푹 쉬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준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 같으면 상담자하고 하다못해 전화 통화라도 하게 한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급하면 병원에 입원시킨다면 입원시킬 병원과 등등 연락처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두셔야지 되고 미리 병원하고도 그걸 협의해두셔야 되고 급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이때 그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의논하여 이 재발 경고 신호 목록표는 본인 혼자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혼자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작성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걸 가지고 서로 의논해라. 의논해서 보완해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록표도 의논해서 보완하고 위기 대응 전략도 의논해서 보완하고 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합의를 해야 된다. 그 이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 합의하고 같이 이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출력하든지 서면으로 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지나가다 보면 저절로 눈에 띄는 곳에다 벽에다가 붙여두든 아니면 책상 위에다 올려두든 아니면 책상 서랍만 열면 바로 나오게 해두든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잊고 지나가거든요. 아, 자가 요새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써놨는데 뭐가 툭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환기가 될 수 있게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거는 항상 눈에 잘 띄는데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서.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위기 대응 전략 목록표에는 재발 시 제2번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번 병원을 정해두고 병원과 담당 의사의 비상연락처를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위기 시에 가족들이 강제 투약 또는 강제 투약 또는 비자발적 투약 또는 강제 입원 또는 비자발적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사전 치료 요청서 또는 사전 의향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 모르지만 영어 번역을 일단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어드밴스든가 모르겠네요. 다이렉티브라고 하는 이 사전 치료 요청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고 이를 가족 및 주치의와 공유해야 합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는 법적 개념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어중간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뭐냐면 인권이라든지 또는 당사자의 자기 그 의사결정권 이런 걸 상당히 존중해요.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함부로 입원시키거나 함부로 강제로 약 먹이거나 못해요. 본인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은. 자, 우리도 지금 점점 그래 돼가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 강제로 할 수 있느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약식명령 내리듯이. 우리 왜 뭐 좀 사소한 경범죄 일으키면 굳이 재판정에 재판받으러 안 가도 약식명령으로 벌금 얼마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약식명령으로 판사의 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사든지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든지 이런 이계통의 전문가들이든지 또는 가족의 요청이든지 또는 뭐 경찰의 요청이든지 뭐 등등 누군가 요청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딱 정해놔놓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강제로 지금 약 먹어야 되겠다.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겠다. 신청을 하면 판사가 약식명령으로서 입원을 하게끔 때려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짧으면 3일이면 3일. 며칠 이제 길게 주진 않아요. 며칠 주면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또 신청 올리면 또 며칠 연장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완전히 뭐 한 달씩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짧은 기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 같은 것도 안 먹는 경우에 미국은 강제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환자가 퇴원할 때 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된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약 먹는지 안 먹는지 체크해서 안 먹으면 강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절차들이니까 말하자면 법원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개입하는 조치를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개입하는 절차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권은 강화돼서 더 이상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강제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경우가 많죠. 지금 얘가 난리를 치는데 그냥 난리 치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 잘못하면 윗집하고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칼 들고 쫓아갈 판이다. 그런데 경찰에다 칼 들고 쫓아갈 판이라고 해도 경찰은 개입 안 해요. 경찰은 칼로 찔러야 개입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팔딱 뛰는 거죠. 지금 이거 무조건 입원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뭐 옛날에는 입원시키는 게 가면은 병원들도 입원을 잘 받아줬는데 보호자 두 사람만 동의하면 지금은 환자가 나 입원 안 하겠다고 버티면 병원이 우리 병원은 입원 안 시킵니다 하고 하는 병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받아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형 병원들 하급 병원들 그런 뭐 환자를 어찌됐건 받아야 되니까 아직은 받아주는 병원인데 대학병원은 절대 안 받아요. 본인 동의 안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안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방법은 점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안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전치료 의향서 사전치료 요청서라는 거예요. 지가 정신이 멀쩡할 때 이걸 미리 작성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듯이 작성해 도장 빡빡 찍어두면 나중에 되면 지가 재발했는데 나는 입원 안 하겠다고 난리칠 때 이거 딱 들이대면 이게 본인이 동의한 거예요. 이걸 근거로 병원에서는 강제 입원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아직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정신이 말짱할 때 서로 간에 내가 요런 상황이 되면 요런 안 좋은 모양을 보면 그때는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주세요 라는 거를 서로 해서 도장을 딱딱 찍어두라는 거예요. 사인을 딱 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지가 이제 막상 그 상황이 됐는데 지는 입원 안 하겠다고 뭐 버틸 때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키면 나중에 돼서 본인이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너를 입원시켰다. 이런 본인이 오케이가 돼서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원망하는 게 그 원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 입원시킬 때 제일 큰 후유증이 본인이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10년씩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입원 한번 잘못 시켰다가. 그래서 항상 지 정신이 말짱할 때 이런 거를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단약할 때는 필히 이거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단약하면은 이야기했잖아요. 50에서 70%가 1년 내 재발, 90%가 2년 내 재발인데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약, 작성해 두고 단약 들어가야지 되죠. 이거 작성 안 하고 단약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치의와 긴밀히 의논해 가면서 몇 달에서 1년 정도에 걸쳐서 단약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됩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걸쳐서 차차 해야 된다. 매달 10%씩 감량해 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단약을 시도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단약 이후 최소 2년간은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면담해야 합니다. 매주 1회 면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회의 면담 시간은 최소한 30분 이상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바람직하지만 안 되면 지금 3분 면담, 5분 면담이라 3분 진료, 5분 진료이지만 그거라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약하기 전에는 내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약 받아오면 됐어요.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해요.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나중에 되면 2주에 한 번 됐다가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한 달치 약을 받아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오히려 단약을 하게 되면 매주 병원을 가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의사 얼굴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의사가 없으면 의사를 끼고 그러니까 단약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단약에 동의해 주는 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담실을 끼고 단약한다. 상담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상담자가 약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 병을 아는 상담자를 만나야 돼요. 일반 상담자들 중에 조현병 모르는 상담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아는 상담자, 약의 중요성을 아는 상담자를 끼고 단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약을 정의하고 싶으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여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상약을 구비해두고 상태가 불안정하다 싶으면 하루 또는 며칠간 비상약을 복용한다. 불안정한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면 의사 면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며칠 또는 몇 달간 다시 약을 복용한다. 11번 단약 후 2년간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면 단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약 후 5년간은 월 1회,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꾸준히 주치의 면담을 해야 한다. 5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낸다면 단약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약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주치의를 가능하면 매주 한 번씩 만나라. 2년간 잘 지냈으면 그 다음 횟수 줄여서 한 달에 한 번 주치의 만나라. 근데 5년간은 주치의 만나라는 거예요. 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라고 보고 비상약만 집에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병원 치료 중단해도 된다. 비상약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단약이 성공했다고 판정, 그 이야기 된 이후에도 비상약은 늘 구비해 두어야 하며 위기 시에는 하루 또는 며칠 정도 비상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야기고.